저는 여행을 직업으로 하면서 스리랑카는 또 처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 공간 전체가 유네스코의 세계 유산으로 지정된 곳이에요. 저희가 드디어 갱도에 내려왔습니다. 와 진짜. 아 저렇게 꽃을 그냥 도로에서 같이 뛰면서 판매하시네요. 발길 닿는 곳마다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분들이 밝은 미소로 환대하는 걸 느끼면서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오두막들이 저렇게 잔뜩 있죠? 저게 다 지금 보석을 캐고 있는 광산입니다. 저희가 드디어 이 갱도에 내려왔습니다. 왜? 아 이게 미로예요, 미로. 스리랑카 오지에는 오늘도 땅을 파는 광부들이 있습니다. 어, 이 생각보다 잘 되는데요? 불쇼를 선보이는 무용수도 있죠. 아, 저렇게 꽃을 그냥 도로에서 같이 뛰면서 판매하시네요. 구불구불한 산길을 뛰어 꽃을 파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네, 지금 같이 팔고 있는 게 꽃이다 보니까 행복을 나누는 일 같아가지고 훨씬 더 뿌듯하고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남들은 극한 직업이라 말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이들을 찾아 떠납니다.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공존하는 나라 스리랑카. 천혜의 자연 환경까지 갖추고 있어 세계인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오늘은 경제도시 콜롬보를 떠나 신성도시 캔디에서 여정을 시작합니다. 캔디는 15세기 후반 싱할라 왕조의 수도로 영국에 점령당하기 전까지 약 300년 동안 번영을 누린 곳입니다. 현재도 스리랑카 고유의 문화와 역사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스리랑카 제2의 도시입니다. 와, 캔디에 오니까 확실히 뭔가 도시보다 정글 속으로 들어왔다고 느끼시는 게 여기 원숭이들이 잔뜩 있거든요. 어 그리고 저쪽에는 뱀도 지금 한 마리를 이렇게 들고 계신 것 같아요. 도심에서 버마 비단뱀을 만나다니 무척 신기합니다. Is it not danger? Not danger. Yeah, very friendly. 아. Name is Barbara. 와, Barbara. 와. 야. Is the safe? Safe. 아, okay. It's my pet. 와. 5 years old. 지금 여기 뱀이 나타난 걸 보고 이 주변 원숭이들이 다 저기 나무 위로 도망갔거든요. 뱀 등장에 인간인 전화 원숭이나 긴장하긴 마찬가지랍니다. 사람 포함해서 영장류가 갖고 있는 뱀에 대한 그 본능적인 공포심이 정말 너무 무섭습니다. 아 이거는 네 이건 진짜 코브라네요. 아 소리가 다릅니다. 코브라 댄스의 주인공 인도 코브라입니다. 아 이건 좀 무서운데요? 오. 아 지금 뱀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I think it's enough. 아 제가 사실 이 목에 있는 뱀은 하나도 안 무서운데 코브라는 진짜 이 맹독을 가진 뱀이라 그런지 조금만 있어도 되고 깜짝이야. 보통 이런 코브라들은 안전을 위해 독리는 뽑는답니다. Okay, thank you so much. It's Tutti. It's Tutti. Bye. 심장 쫄깃해지는 만남을 뒤로하고 캔디가 신성도시로 불리는 이유인 불치사로 갑니다. 국민의 70%가 불교를 믿는 스리랑카에서 가장 귀중한 성보로 여겨지는 불치. 부처의 치아가 안치되어 있는 사원입니다. 아 여기서 이제 부처님께 바치는 연꽃을 이렇게 판매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This is our national flower, blue water lily. Ah, blue water lily. Yeah, this is pink lotus. Uh-huh. And this is white lotus. Uh-huh. Front of Buddha. People buying flowers, then keep there, then they will make a wish. 이 수련이 여기에 이제 국가 국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돈이 좀 들지만 그래도 여기 국화를 준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Okay, this one place. 이 수련의 숫자가 사실 잘 숫자거든요. 그래서 밤마다 얘가 꽃봉오리가 접었다가 펴졌다 해가지고 수련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수련은 뭔가를 재창조해내고 생명력이 있는 그런 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신발 건너면 Two people? Yeah. 스리랑카의 불교 성지를 방문할 때는 신발을 벗는 건 기본이고요. 깨끗한 마음을 상징하는 흰색 옷을 입는 걸 추천드립니다. 싱할라 왕조에서 불치는 왕권의 상징이었으며 불치가 있는 곳이 곧 수도였죠. 불치가 모셔져 있는 법당은 하루에 세 번 공양의식이 진행되는데요. 의식은 악사들이 부처님께 찬상의 소리를 바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드디어 이 사람들이 분주한 걸 보니까 이 부처님의 치아사리가 보관된 문이 이제 열렸습니다. 드디어 불치를 모신 2층 법당 앞에서 꽃과 곡물을 바치는 의식이 진행됩니다. 가지고 이렇게 가서 직접 부처님께 바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멀리서나마 불치를 볼 수 있는 이 찰나의 순간을 위해 각국의 불자들은 이곳을 찾습니다. 저마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불치를 향해 기도를 드립니다. 캔디 지역을 대표하는 공연도 있습니다. 아, 지금 이 스리랑카에서 가장 유명한 전통춤인 캔디안 댄스를 볼 수 있는 공연장이 있다고 해서 가고 있는데요. 오늘 한 2시간 뒤에 공연이 있다고 하니까 아마 지금 딱 가면 시간 맞춰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실내 공연이라 비가 내려도 걱정 없었습니다. 아, 밖에서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한 건물인 줄 알았는데 여기 엄청나게 근사한 공연장이 있었네요. 공연을 앞두고 한창 연습 중인 단원들이 보입니다. 캔디안 댄스는 번영과 건강을 비는 스리랑카 전통춤입니다. 아이고 In fact, this is my first time to seeing Candian dance. Can you explain about this dance? Mema nartane patrenne hama welama Indiyawen aapu rajagene. Vijaya kiyala ape ithihase api ekak potak thiyena mahawansa kiyala. It's kind of traditional instrument. Traditional dance in upcountry. Oh. 아, 지금 배가 굉장히 쫄릴 정도로 몸에다가 딱 밀착시키네요. 뭔가 표정이 오케이. 아. 오. 아. 러밍이 니야말 니야말. 아, 이게 치는 방법이 같은 곳에서도 소리가 두 가지가 나네요. 하나는 이렇게 아. 못할 것 같아요. 요즘 막차. 제겐 너무나 고운 캐스카베라 연주입니다. 혼달? 에이, 괜찮다고 해주시네요. 이게 근데 지금 몇 번 쳤거든요. 근데 벌써 손에서 불이 날... 아, 지금 이분 손에 이미 굳은 살이 엄청나게 베겨 계셨네요. How many years did you play this instrument? Twenty-five years? Yes. Wow, so you started from teenage? Our father, our grandfather. So, really? 부끄러운데 살짝. Difference. Yeah, very difference. 굳은 살로 증명되는 피나는 노력의 흔적.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공연이 시작될 시간. 하나, 둘, 좌석이 채워집니다.
싱할라 왕조가 번영을 이룰 당시 궁중 연회에서 추던 캔디안 댄스. 약 2500년의 역사를 잇고 있는 문화유산으로 다양한 전통춤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공연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이제 불을 이용한 공연들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중앙에서 이제 쇼를 하기 위해서 자리를 좀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불쇼의 하이라이트는 불에 달궈진 돌 위를 맨발로 걷는 파이어워킹입니다. 힘과 용기, 믿음과 순결을 의미하는 행위라죠.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아무렇지 않게 불을 따르는 댄스들을 보니 이보다 더 극한 직업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볼수록 놀라웠던 공연이 막을 내렸습니다. 와우. Wow. I'm still hot. 와, 이게 가까이만 이렇게 해도 굉장히 뜨겁거든요. 지금 얼굴이 화끈거리는데. You don't think about and it. You don't think about the fire. You don't. Yeah. Wow. Okay, okay. It's okay. Yeah, yeah. No. 아, 이게 절대 저는 연습으로도 이게 불가. 잭나무. Okay, I'm just. Yeah, yeah, yea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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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Yeah, yeah, please. Thanks to you guys, the very important traditional thing in Sydney will be have more. Come again. Come again. Okay. Yeah. Cheers. Thank you for everything. Baby, I was fading. And baby, I was waiting. 다양한 맛의 사탕을 맛본 것처럼 달콤한 도시 캔디의 밤이 깊어갑니다. 평화로운 캔디의 아침. 현지인들이 주로 찾는다는 캔디 맛집으로 가봅니다. Have breakfast here? Yes, sir. Of course. Thank you. What kind of menu do you have now? Yes. We are from you, sir. Hmm? We are from you. I am a Korean again. Oh my God. 나도 며칠 전에 한국에 갔다 왔어요. 잠시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쇄회사의 일당. 전라남도 광주. 전라남도 광주에서 인쇄를 하셨구나. 김치? 김치. 네, 네. 아. 김치. 김치 있나요? 네, 김치 없어요. 오케이. This is pol roti. And this is katta sambal. Katta sambal. 한국의 고추장. 아, 고추장. 똑같아요. 그래도 this is very hot. This is milk rice. Milk rice. 자, 우리 말 기리밭. 한국의 추석. 추석. 우리 우리나라. 떡국. 떡국. 우리나라 싱글 아룩 다우루드. This is special day. Yeah, yeah. Let's make in this. 오늘 생김새부터 또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뭔가 이렇게만 보면은 호빵 같아요. 호빵. 와우. 와. 고닥 세라이, 세라이. 고닥 세라이. 고닥 세라이. 와, 이게 I think 고추장 is more better. 고닥 세라이. 고닥 세라이. 저도 매운 걸 잘 먹지만 정말 매웠습니다. 아, 근데 제가 스리랑카 와가지고 제가 꼭 만나고 싶었던 분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꽃을 파는 한 청년인데 맨발로 이 꽃을 막 들고 막 뛰어다니면서 되게 해맑은 표정으로 꽃을 파는 청년을 본 적 있거든요.
한 송이의 꽃을 팔기 위해 쉼없이 달리는 청년들입니다. 코리안 캠 김치. 김치. 오. 김치. 야. Yeah. Okay. Thank you very much. This is a big present. Big present.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현대에서 약 3시간 거리를 달려 라부켈레로 갑니다. 식당 사장님이 알려준 이 마을에서 과연 꽃 파는 청년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This guy? Oh, I know. It's far from here. So can I hop in here? Oh. 그래도 좀 맞게 찾아온 것 같습니다. 역시 모를 땐 툭툭 기사님들에게 물어야 합니다. 스리랑카 가면은 그래도 꼭 한번 이분 만나봐야 되지 않겠나 친구들이 말해가지고 저도 그 영상을 딱 보고 이분들 표정이나 그 미소가 너무 아름다워서 한번 꼭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구불구불한 도로가 끝없이 펼쳐집니다. 쉽지 않다. 이제 꽃을 든 사람들이 나타나네요. 하나 둘 꽃 파는 청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저렇게 꽃을 그냥 도로에서 같이 뛰면서 판매하시네요. 밑에서 꽃을 팔던 청년인데요. 조금 전에 봤던 청년이 또 보입니다. 순간이동이라도 한 것처럼 저희를 앞질러 나타납니다. 분명 밑에서 봤었는데 지금 한 도는데 10초 조금 더 걸렸거든요. 그 순간 사이에 이 산을 올라오셨어요. 꽃 파는 청년들은 구불도로를 가로질러서 저보다 먼저 앞질러 갈 수 있었던 거죠. 참 기발한 것 같습니다. 오케이, yeah, just pull over here, please. Are you born? 와우, are you born? I born. It's okay. So if I go more, you just follow us. It's one more. One more? Yeah. 아 여기가 이분이 항상 이렇게 다니시는 곳인 것 같아요. So how much is the flower? Full bunch or one? This whole bunch, 4,000. 4,000. And each one piece, 500. 아 이 분홍색 꽃이 예쁘니까 저는 이걸 딱 하나 사도록 하겠습니다. 와, so you make this art? Yeah. 와. 어떤가요? 예쁘지 않나요? 조금 더 이동해 보기로 합니다. 지금도 꽃 파는 분들이 몇 분 보이십니다. 저기도 계신다. 앞에. 지금 시작하십니다. 제가 영상에서 봤던 그 청년인 것 같은데요. 역시나 저희를 앞지르기 위해 달립니다. 또 나타났었다, 나타났었다. 구슬땀을 흘리면서도 환하게 웃는 청년들의 모습에 멈추지 않는 차량이 없다는데요. Okay,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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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조금 내려서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You sweat. 땀을 막 흘리시고 계시네요. 아이고, are you okay? Yes, are you okay? You sweat a lot. 베기나마 서호. 베기나마 마칸다. 사미르. 사미르. 하무미모 사츠다. 하두바. 아이보안, 아이보안. So normally, how many times do you doing again? Every day, up, down, 10 times, 20 times. 10 times, 20 times? Yes. Well, repeat.
한 번만 해도 저는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은데 이거를 막 10번, 20번씩 반복하신다고 하시네요. 꽃 파는 일이 이렇게 극한 직업일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This is your shelter. Shelter. 여기가 이제 아 여기 이제 또 만든 꽃들이 이렇게 딱 준비가 돼 있네요. 아 이건 또 다른 종류네요. 이거 색깔 예쁘다. 아 혼다이 혼다이. Last name. So you two are friends or? Yes. Ah, friends. Yes. 우리 가리담. Yeah. 스코리기에 앞에 job에 가려고 하는 이 위대한 우리 가리담 티브나 야루감 사고들감 이 위대한 이야기나. Yeah. You guys very very popular because you're very handsome. Is it right? No. Yes. Who is the most more popular? More famous? He? 근데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네요. You guys are now married or single? My parents married. I know me. Ah, you're single and you're married. Ah, you have one kid. Wow. 해마다마 두고는 웨스트 코르다 카마루이 메텐 인나 타이 카마루이 파르 리스너 해마다 웨트노 두고알아 위노이티 이거 타이 쿱비게 해마다미티 말비스나스게 타이 가라니 아리 아리 세상 모든 아버지는 슈퍼맨이라죠. 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 꽃이 제일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저도 같이 한번 여기서 이걸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꽃 파는 청년들을 도와 슈퍼맨이 되어봅니다. 꽃 한 송이를 팔기 위해 힘없이 달리는 청년들의 고됨을 직접 느낍니다. 안 멈춰, 안 멈춰. 비가 와도 멈출 수 없는 가장이라는 무게.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내며 달리고 또 달립니다. 이대로 포기할 순 없습니다. 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열심히 꽃을 들고 차 뒤를 뒤쫓습니다. 드디어 차 한 대가 멈췄습니다. 오, 이 친구를 벌써 하나 파는데. 와, 내일 플라워. 나? 나는 코리안 캐니. 코리안. Just a celebrate now. Hello.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tay safe. Have a good trip. 사는 이에게 꽃은 행복이 되고 파는 이에게 땀은 기쁨이 되어 돌아오는 순간. 와, 하나 봤다. Very fun job. Very fun job. Yeah. Not tired. No tired. No tired. 아, 이게 또 우리가 지금 같이 팔고 있는 게 꽃이다 보니까 이게 뭔가 그냥 상품을 판다는 의미보다는 뭔가 행복을 나누는 일 같아가지고 훨씬 더 뿌듯하고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꽃을 다 팔고 나면 이렇게 현지인들의 트럭을 얻어 타고 올라온답니다. 와, 우리 친구는 꽃을 팔고 왔네. 꽃은 다 팔지 못했지만 좋은 동생들을 얻은 것 같아 뿌듯합니다. 입가에 미소가 지워지지 않는 친절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 스리랑카. 미소가 아름다운 청년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따라가 봅니다. 저 위에 아스팔트 도로에서 뛰어다닐 때는 전혀 몰랐었는데 저 도로에서 살짝만 내려오니까 이 절벽에 이렇게 근사한 마을이 있었네요. 산중턱에 자리 잡은 고즈넉한 마을입니다. 아, this is new home. 아, this is new home. Okay, is it okay? Yes, yes. It's my house. Wow. Yeah, your future house. With your family. 와.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4년째 직접 집을 짓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더 열심히 꽃을 팔고 있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집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훨씬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아, 타미르가 직접 집을 짓는 이유는 인건비를 아끼기 위한 것도 있지만 꿈을 이루기 위한 자신만의 다짐이라는데요. 아, so is your room? My mother. Ah, your mother. 나이키. 와. 마테 힘 미기더 망가 키우와게 맘 고닥 그래 가우르 미헤타 아푸와 맘 인네. 가우르 냈땅 맘 엄마한테 미안 되다 만 이다라. So after you finish your new house build, you will get your one room. Oh, really? Finally! It is my... So it's kind of your dream and life? Yes. Wow. This is my life. My heart and my life. Your heart? Yes. Wow. 아, 지금 어머니께서 이제 오시는 것 같아요. 와, 엄마 닮았네. 와, 진짜 여기 아들이 워낙 이제 잘생겨가지고 했는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미인이셨네요. Last night. 아, last night, yeah, last night. Thank you. 아, 너. Wow, the black tea smells really good. Is that new? I mean, this water? Yeah. Wow. 와, 이때도 꽃을 이렇게 들고 다녔구나. 10 years. 10 years? I mean, when you're age of 10? Wow. 와, 그럼 10살 때부터 시작했으면은. No, no, it's okay. 엄마가 간이 못내, 엄마가 이때 간이 아무래도 부모님 부모님 괜찮아. Yeah. Even your son now built a new house, so you must be very proud of him. 고등학생 2. 아. 걔 나빌라면 배달 나타우르도 메트로나라도 메루난다면 미야게 하달라 미야게 하달라 메카 사도 맨날 야 사도 핑인나마 야게 다루고 발란다면 만게 꿈을 바라보는. 아. You have to listen carefully. Please no more. 아, 오케이. 아, 진짜 그 열받는 거잖아.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건 세상 모든 어머니의 공통된 마음인데요. 그 마음을 알기에 매일 꽃을 들고 도로 닦는 일터로 나가는 거겠죠. 아, this is present. 괜찮대, 가끔. 아, that's a nice one, da. That's a nice one, da. 아, this is our present? Yes. 아, that's nice one, da. On da, on da. I wish your new home will build soon. Yeah. Thank you. Thank you. Have a good day. Thank you, mama. Thank you. Thank you. Bye. Thank you. Thank you. 어머니의 소원이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짓고 있는 집이 이제 한 친구의 꿈이자 한 가족의 꿈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가끔 그 올림픽 경기 같은 거 보면은 항상 선수들이 막 무언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는 모습 보면서 굉장히 같이 희열을 느끼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잖아요. 이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해맑은 미소를 잃지 않는 것이 이분들 스스로 자기 인생에 걸어준 금메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 꽃으로 마음을 전합니다. 꽃 파는 청년들의 한 송이 꽃은 누군가에겐 꿈이 되고 또 누군가에겐 삶의 위로가 되는 귀한 선물입니다. 저는 이제 꽃 파는 청년들이 사는 라부켈레 지역을 떠나 라트나프라로 갑니다. 4시간이나 달려야 하는 먼 거리지만 그곳으로 향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차를 타고 라트나 프라라는 스리랑카의 도시로 가고 있습니다. 라트나는 여기 말로 보석이고요. 프라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석의 도시인 셈이죠. 보석 산업의 중심지인 라트나 프라랍니다. 여느 도심과는 사뭇 다른 광경을 거리 곳곳에서 목격할 수 있는데요. 여기 지금 사람들이 주먹을 꽉 쥐고 계셔가지고 뭐가 있나 했더니 이 주먹에 다들 보석을 이렇게 들고 계시네요. Ah, is that gem? Yes, gem. Wow. You want white sapphire? White sapphire. Yeah, yeah. So, how much the price for the one? 25,000. How much your price? Your price, don't. 지금 벌써 갑자기 경매를 시작해가지고 내가 기회 하나 됐네. 사실 좀 진땀이 나는데요. 내가 기회 하나 됐네. 와 지금 이분은 와 귀한 보석을 한 움큼이나 들고 계십니다. 나 말은 알겠다. Can I try? Big size. Big size. Okay, yeah, yeah. 저도 확대경으로 보석 관찰을 해봅니다. 이 보석들이 훨씬 더 안에 이게 투명한지 안 투명한지 이걸 쓰고 보니까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 모습이 조금 이상할 것 같긴 하네요. 와, 보석의 도시답게 발에 채는 게 보석입니다. 지금 are the gems. Yes, yes. 와, 지금 여기 원석이랑 이제 연마된 보석이 같이 보이는데 이 보석이 이제 계속 연마를 시키면 이렇게 빛나는 아름다운 보석이 됩니다. 아, 사실 스리랑카 하면은 사파이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여주시는 것처럼 블루 사파이어가 여기에서 가장 유명한데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르게 사파이어는 파란색만 있는 게 아니고요. 노란색, 빨간색, 뭐 초록색 이런 게 다 사파이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실론에서 제일 유명한 거는 블루 사파이어인 거죠. 한국 사람이 왔어요. 아, 한국 사람 왔어요? 여기 한국 분들도 이 보석을 사러 여기 많이 종종 방문하시는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 루비, 에메랄드와 더불어 4대 보석으로 칭해지는 사파이어. 불순물이 없을수록, 즉 투명도가 높을수록 최고 등급을 받을 수 있죠. 스리랑카는 아시아 최대의 보석 생산국입니다. 지금 여기도 평화로운 그냥 논밭 같지만 여기 저기 보시면요. 지금 오두막들이 저렇게 잔뜩 있죠. 저게 다 지금 보석을 캐고 있는 광산입니다. 하천이나 논밭에서 토사를 헤집어도 작은 사파이어 덩어리가 나온다고 알려진 스리랑카. 보석이 나오는 지역만도 전체 국토 면적의 20%에 달한답니다. 엄청 시끄러워요. 아, 타이완. 와, 나이스 미션. 아, 마이닝. So here is the entrance of the tunnel. 맞네. 아, 와, 지금 여기가 지금 광산의 입구라는데. 와, can I see? 와, 좀 무섭거든요. 와, 와, 밑에가 쭉 들어가 있어. 저도 들어가 볼 그냥 질문을 드려봤는데 들어갈 수 있다고 하네요. 스리랑카에 와가지고 이 보석 광산에 직접 내려가게 될 줄은 몰랐어요. 오케이. 너 핸드폰 없고 지갑 없고 다 뺏고. 오케이, are we going inside? 오케이. Inside, 오케이. 극한 직업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광부에 도전합니다. 신발까지 벗고 드디어 갱도로 내려갑니다. 와. 설렘 반 긴장 반 가슴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지하 30m 깊이 내려가는 일도 만만치 않은데요. 마치 군대에서 유격 훈련을 받는 기분입니다. 아, thank you. You saved my life. 저희가 드디어 이 갱도에 내려왔습니다. 와. 보석을 채굴하는 곳은 더 안쪽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 여기는 진짜 허리를 필 수가 없네요. Hi. Hi. What are you doing? Digging. Digging.
기계의 도움 없이 오로지 손과 쇠꼬챙이 하나로 작업을 해야 한답니다. 전 사실 다 이거 기계를 뚫는 줄 알았었거든요. 네, 이런 장비 가지고 이거를 뚫고 계셨습니다. So usually do you find a gem in here, this mine? This one is this side. Yeah. Oh. Okay. Ah. 안에 있다고? Ah. So in here there is a gem in here. Oh. Oh, really? Yes. 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가 인사래야. 그냥 시멘트 반죽처럼 보이는데 이 안에 지금 보석이 있다고 해요. 보석 원석이. Do you find this here? This yeah. We wash them. Uh-huh. Wash them in machinery. Uh-huh. We call it what? If I dig the gem, that is mine. 아, 뭐 대답을 확실히 안 해주셨는데 저도 여기서 열심히 루비 사파이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석 광산 갱도의 폭은 고작 1.2m.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찹니다. 본다이, 본다이. 와, 지금 벌써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아, 아. 아. Can you show me the gemstone here? Ah, here. This one. This is potato. 아, 여기서 뭐가 빛나는 게 있어가지고 봤더니 이건 감자 같네요, 감자. 이제 책을 댄 흙과 돌을 자루에 담아 올려보내야 합니다. 물을 잔뜩 머금어가지고 굉장히 무겁습니다. 말도 안 되게 무거운데? 손에서 손으로 무거운 자루를 앞쪽으로 전달합니다. 그런 후 한쪽에 차곡차곡 쌓아놓고 하나씩 위로 올려보내면 되는데요. 시그널! 네, 네.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신호는 줄을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흔들어야 한답니다. 갱도가 워낙 좁다 보니 파이프를 통해 산소를 공급해주는데요. 와, 진짜. 와. 와, 살 것 같다. 와, fresh air. 와, it's air conditioner. 여기서 지금 바깥 바람이 막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시원합니다. 아, 비나, 이거 말한 비나. 지치고 힘들 땐 물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아, 진짜. It's good. Fresh water. 매일 이렇게 힘든 작업을 하는 광부들의 삶. 보석의 값어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갑자기 비가 내리면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여기 물이 아까보다 훨씬 많이 찼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보시면은 지금도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어요. 잠시 작업을 멈추고 갱도 안에 더 이상 물이 차지 않도록 보수 공사를 해주는데요. 비가 아까 계속 내린 게 밑으로 계속 흘러내리고 있네요. 수시로 비가 내리는 우기에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답니다. 비가 새는 구멍은 나뭇잎을 이용해 꼼꼼하게 메꿔주는데요. 이런 일을 대비해 물에 강한 고무나무와 질긴 나뭇잎을 마련해 놓는 것도 광부들의 일이랍니다.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보수 공사가 끝나가지고 물을 이제 틈을 다 막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물이 흐르지는 않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이분들 그래도 이제 쾌적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일단 좀 여기서 빠져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케이. 자, 조심조심. 오케이. 안 돼요. 땅 위로 올라간다니 저도 모르게 오르는 발길이 빨라집니다. 약 3시간 만에 지상과 조우합니다. 와, 연달 연달. 빛이다, 빛, 태양, 태양. 함께 갱도로 들어갔던 담당 PD도 극한 직업 체험에 정신이 혼미합니다.
시원한 물로 씻으면 조금 더 낫겠죠. 아, 바닥에 가봐야겠네. 아, 잘 것 같다. 아, 이거 맞아. 행복한 점심시간입니다. 이게 밥. 진짜 정말 스리랑카 여행할수록 여기 주식이 쌀이라는 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와, 카레. 감자 카레에다가. 오늘 메뉴는 감자 카레밥입니다. 아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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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맛이다, 꿀맛. 네, the best dishes I have ever in Sri Lanka. 감동하다 말. Yeah, yeah, yeah. 우리 애들 많대다. 아하. 매달갈라 말하기. 말하기네. 아리. 광부들은 말합니다. 행복이 뭐 별게 있냐고요. 제게 뭔가를 보여주겠다며 데려간 곳은 광산 인근의 물웅덩이. 이곳에서 원석을 골라낸답니다. 지금 대천에다가 이거를 흔들면서 흙을 좀 날려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량이 무거운 것만 여기 이제 남게 되겠네요. 와, 이게 다 원석인가 했더니 이거는 일단 돌이었고. 아, 이거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요령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물을 좀 담근 다음에 Like that? It's good? 이 생각보다 잘 되는데요? 이거 뭔가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과연 이 안에 원석이 있을까요? 신중하게 돌들을 살펴봅니다. 와, what's that? 오, 이거 좀 반짝반짝 빛나네요. 오, 와, 이것도 봤네. 네? 와, 반짝. 와, 이건 훨씬 더 예쁜데요? 와, 근데 이 푸른 빛이 나는 이거는 이게 지금 이 커란덤이라는 광물이거든요. 여기에 만약 크롬이 들어가게 되면요, 그건 붉은색 빛을 내는 루비가 되고요. 티타늄 같은 광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푸른색을 내는 블루 사파이어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블루 사파이어는 예전에 영국 왕실의 결혼 예물로 사용될 정도로 이 스리랑카 섬에서 가장 유명한 보석입니다. 영롱한 빛의 블루 사파이어를 캐는 광부들의 하루가 마무리됩니다. 이젠 광부에서 아버지이자 남편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작업반장인 인디카의 집초대를 받았는데요. 이제 your son and daughter. 아, 가족이 다 이렇게 굉장히 닮으셨네요. 온다, 온다. 이남일녀를 둔 다복한 가족입니다. 아. 신론의 나라답게 손님이 오면 꼭 홍차를 내어 주십니다. 와, today I worked with your father at the mine. Yeah, it was very hard work. Oh, but I can't remember that. Yeah, I'm going to take a message. My husband is selling that. Yeah, I rasa. That man, that one, he didn't do it. Oh, but Tata, Ayala, Kumaran, he rasa. That man, Api, Mahansila, God, Mahansila. That man, he rasa. Oh, God, I mean, when you go to Avala, people come to Avala. I mean, you know, Dunna, I feel God, Santo Sai. Daddy, Mahansing, oh, that man, he මුළු ලෝකෙටම යනයි ගැන අපි සන්තෝෂයි. ආශියුන් ඉබියරේ ශිගනි චාජාවස්සිමිදා. Father, because today I have really a marvelous experience. Thank you. Thank you.
but you study hard, okay? Bye. Okay. Yeah. So. 힘든 일은 힘든 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사는 곳, 스리랑카입니다. 이 공간 전체가 유네스코의 세계 유산으로 지정된 곳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가 계속 올라가나 했더니 바로 위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아니 다들 도망가시네. 아니 인사 좀 해요, 인사 좀.